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맞춰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